극장가를 따뜻한 온기로 채울 영화 한 편이 개봉을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사건과 베테랑 배우들의 명품 연기, 여기에 따뜻한 감동까지 선사할 예정인데요. 살인용의자의 변호사와 유일한 목격자 자폐소녀,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두 인물의 특별한 교감을 선사하는 영화 증인을 지금 만나보시죠. 영화는 승진할 수 있는 큰 기회가 걸린 사건의 변호사로 순호가 지목되며 시작됩니다. 양변을 우리 로펌 대표 변호사로 키우고 싶어. 매스컴에서 이 사건 관심이 많아. 순호는 살인용의자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유일한 목격자인 자폐소녀 지유를 찾아가지만 제대로 된 인사조차 나누지 못하는데요. 임지유 학생 맞지? 나는 변호사 아저씨야. 알파고 시대의 변호사는 10년은 사라질 직업 702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 크로스. 하지만 그날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유에게 다가가려 노력하는 순호. 자기 세계 안에 있는 아이라 소통하기가 힘들 거예요. 사람 마음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지유에 대해 이해하게 됩니다. 법정에만 세우면 게임 끝일 것 같은데요? 마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느끼게 되는 순호와 지우.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법정에서 변호사와 증인으로 마주해야 하는데. 아저씨도 나를 이용할 겁니까? 과연 이들에게 찾아온 진실은 무엇일까요? 가슴 따뜻한 울림이 있는 영화 증인입니다. 영화 증인은 대한민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 정우성 씨와 김향기 씨가 처음으로 함께한 작품이기에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장르 불문 매 작품마다 뛰어난 연기력으로 관객들에게 뜨거운 지지를 받아온 배우 정우성 씨. 그가 이번엔 강한 이미지를 벗고 인간적이고 공감가는 캐릭터로 새로운 매력을 전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해왔던 캐릭터 연기 중에서 가장 원없이 절제 안 하고 감정의 표현을 한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이제 그 상대역인 지우를 만났을 때 또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의 순수함, 지우와의 관계 안에서의 순수함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 리액션에 대한 어떤 절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순수하게, 더 자연스럽게, 더 많은 리액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유력 용의자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변호사 순호 역을 연기한 정우성 씨. 출세를 위해 맡게 된 사건의 증인, 자폐소녀 지유를 만나며 느끼게 되는 감정 변화를 섬세한 연기로 완벽하게 소화해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지우와 순호와 나누는 감정 그리고 아버지와 나누는 그 감정들이 너무나도 따뜻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른 이유에서의 따뜻함이었는데 그 따뜻함을 한참 느끼면서 시나리오를 다 덮었을 때는 마치 제가 어떤 치유를 받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충무로를 이끌 차세대 배우로 불리는 여배우 김향기 씨가 한층 성숙하고 깊어진 연기를 선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눈빛, 표정, 몸짓, 삼박자를 모두 갖춘 디테일한 연기로 극중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자폐소녀 지우 역을 완벽하게 표현해냈다고 하네요. 촬영을 하기 전에 이제 아무래도 지우와 같은 친구들의 부모님 그리고 또는 그들의 지인분들이 보셨을 때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뭔가 안 좋은 감정이 드셨을 때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나 생각은 들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라는 데 생각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그 상황 지우의 모습을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뭔가 더 표현을 잘 하고 또 그 순간 감정에 충실해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의 지우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나 지우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정, 말들을 잘 표현해내면 오히려 그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낯설기만 한 첫 만남부터 점차 마음을 열고 이해하는 과정 서로에게 진심이 전해지고 터져나오는 짙은 감정까지 마음으로 소통하는 두 인물을 연기한 정우성 씨와 김향기 씨 이들의 새로운 변신과 호흡은 관객들에게 가장 특별한 선물이 될 예정입니다. 향기 씨와의 호흡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준비된 파트너였고 그리고 나에게 큰 영감을 주는 상대 배우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주 큰 동료를 함께 마주하고 연기하는 듯한 그런 든든한 뿌듯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경험을 나눈 네, 동료 파트너 배우였고요. 유력한 살인용의자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변호사가 사건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인 자폐 소녀를 만나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증인. 올겨울 따뜻한 감동의 드라마를 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